한다. 해그? 스피릿은 했으니까 이왕이면 안 한 걸로 해야지. 나무 같은 살인마면 해그잖아. 해그 한번 해? 아 이제 능욕당할 게 너무 미래가 보여. 나 지금 예지몽을 꾼 것 같아. 나 지금 예지몽을 꾼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요. 그러면 해그가 자신의 영역에서 이동할 수 있는 사거리, 사거리하고 활동 범위 오라 지속 시간 사거리, 사거리를 늘릴까? 아니면 빨리 그리는 거. 그냥 이걸 이렇게 할까? 아 뭐야 이거 왜 바뀌어 있어? 이거 하고 사거리. 어 뭐야 이거 이거랑 얘랑 중첩이 안 되는 거야? 아 뭐야? 헐. 안녕하세요. 뭐야라니. 아니 난 이 시간까지 생방하면 안 돼? 뭐야 왜 아직까지 생방해? 내 맘이지. 활동 범위 오라. 아, 할 게 없어. 이 그렇게 할까? 아 빨리 그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. 아 재밌어요. 감사합니다. 할맛이로 막판하고 마무리합시다. 축축한 신발. 옛날에는 참 게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옛날 고전 게임이 더 어려웠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죠? 옛날에는 곧잘 했는데.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진짜요? 12시간 이상 제 방송만 보면 안 지겨워요? 그러다 갑자기 지겨워져. 하긴 옛날에는 할 게 그것밖에 없었지. 맞아. 그것만이라도 있는 게 좋았던 시절이었죠. 맞아. 그러니까 했지. 지금은 할 게 많으니까. 구미호? 아예 어떻게 구미호 할머니를 이런 해그의 외형에 견주겠습니까? 그럴 순 없죠. 어 옛날엔 인터넷도 없어갖고 그 게임 잡지 사면 부록으로 막 공략집 같은 거 주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재밌었지 옛날에 막. 오 뭐야 로딩 왜 이렇게 빨라? 갑자기? 다 초핑이라 그런가? 샤샤샥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. 여기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
뭐 하는 겁니까 지금? 뭐 하시는? 뭐 하시는? 왜 그러시는? 여기도 하나, 여기도 하나. 야, 그런 거 건드리지 마. 네가 걸려 그럼. 그런 짓 하지 마. 아, 나 그런 짓 하는. 아. 한 명 보냈어요. 구해놓고 램뽑이라니. 이거요? 이게 생존자들이 밟으면 환영이 여기 떠요. 그럼 이쪽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나 아까 눌렀는데 순간이동이 안 됐던 것 같은데?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? 밟으면 바로 제가 소환되는 건 아니고 할머니가 뿅 일어서면 그때 제가 키를 눌러서 그쪽으로 그 사거리가 되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. 어디갔지? 분명히 여기서 방금 달렸는데 그죠? 왜 이동이 안 뜨냐고 나. 이거 이동이 안 되는 건가? 왜 이동이 안 뜨지? 사거리가 내가 뭘 잘못 들었나? 이거 봐, 이동이 안 떠. 왜 이동이 안 뜨지? 버그인가? 내가 뭘 잘못 들었나? 이거 봐, 이동이 안 돼. 에드온이 뭐가 이동이 안 되는 에드온이었나봐요. 에이, 잘못 들고 왔다. 이거 완전 똥인데. 이거 봐, 이동이 안 떠. 니가 나한테 호라씨를 날렸어? 아니, 단축키 지정이 아닌 것 같아.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. 단축키가 뭐 왜 항상 똑같았는데. 뭐 이게 아까 제가 깔았던, 제가 들고 온 게 빨간 거, 제가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느려진다고 했잖아요. 그냥 그 역할인가봐. 얘는 이동의 역할이 아니라, 그죠? 그러니까 스킬 없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뭐. 이 축축한 신발이어서 축축하다 너무.
이렇게 쭉쭉 할 수가 없다. 이쪽은 발전기가 없고, 그러면 저쪽고 발전기를 견제를 해야 되나? 요거, 저거, 저거, 저거. 가운데 거, 끝에 거. 저 끝에 거 돌리나 보다. 아, 다 돌렸어. 아, 왜 꼭 내가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만 켜지냐고. 하필. 좋아요. 어디 갔어? 아, 여기 근처인데. 근처인데? 어? 살렸어. 아, 나 진짜 살린 건지 불굴인지. 됐다. 나이스. 잘 숨는다니까 얘. 아, 그냥 걸자. 아, 걸 데가 없어. 그래도 할머니 캐리했다, 그죠? 우리 할머니 축축한 신발 신고 캐리했다. 이동도 안 되는, 어? 이동도 안 되는 신발 신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거 신고. 무좀 신발. 잉, 이동도 못하고. 신발이 무거워서 이동 불가. 딱 그거야 진짜. 어디 있는 거야 얘? 왜 안 구해? 이놈 시끼. 개구각 보는구만. 개구를 발견했나 보지? 개구를 발견했었어. 잘했다, 잘했어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축축한 신발로 아주 열일한 우리 해그 할매. 아, 이거 왜? 와, 마지막 줄을 안 봤어. 환영 덫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. 와.
아, 왜 내가 이걸 안 봤을까? 이거 순간이동 했으면 아까 진짜 꿀잼이었을 텐데, 그죠? 아까 잡을 수 있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. 아, 왜 마지막 줄을 안 보고, 어? 이동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핵의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이거만 봤을까? 왜 보고 싶은 것만 봤을까 나는? 아, 이 보험약관 같은 것 이거. 완전 보험약관 아닙니까 이거. 환영도태 발동범위 안에 있는 생존자의 이동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핵의 이동속도가 약간 빨라지면 환영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집니다. 이거 아닙니까? 겁나 나쁜 놈들.